자, 적권부 확률입니다. 자, 적권부 확률은 뭐냐면 전제가 깔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은 모르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뭐 입가반도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적권부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 전에 다른 시행 하나가 깔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시행으로 인해서 뒤에 시행의 확률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앞에 뭔가의 시행으로 인해서 뒤에 시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보고 우리는 적권부 확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 적권부 확률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자,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읽을 때는 그대로 바로 읽으면 되고요. P, B, 바, A입니다. 그러니까 A가 일어났다는 게 전체로 분모에 깔리는 건데 이거 지금 봐봐. 뒤에 게 뭐다? 전제입니다. 알겠어요? 선행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자, 이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냐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건데 B가 일어날 거를 그냥 P, B라 하지 않고 P, A 교집합비를 해놨죠. 당연한 내용이죠. 왜? 이미 A가 일어났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안에서 안경 낀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하필이면 그 사람이 뭐 남학생의 확률 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봐봐, 내가 안경을 밑에 깔았다 치자. 자, 안경 낀 학생이야. 그럼 여기 남학생이지만 이미 여기는 안경 낀 남학생이 여기지.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자, 다시 P, B, 바, A라는 거는 P, A분의 P, A 교집합 B입니다. 얘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요렇게 나오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본다? 조건부 확률이라 한다. 됐나?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자, 확률의 곱셈 정리는 돼 있죠. 덧셈 정리는 아까 했어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는 PA 합집합 B 맞죠? 자, 곱셈 정리는요 A 교집합 B라고 나오는데 자,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얘랑 똑같아요. 자, 봐봐. 내가 적어놓고 갈게요. P, B, 바, A는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PA죠. 그 다음에 PA 교집합 B입니다. 맞니? 자, 근데 여기에서 PA 교집합 B를 구하라고 하면 양변에 뭐 곱하면 돼요? PA 곱하면 되죠. 그래서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 B, 바, A 이렇게 돼요. 항상 문제 풀 때 그래서 나오는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맞지? 자, 그리고 항상 문제를 풀 때 이 공식을 쓰진 않습니다. 알겠어요? 간단하게 되는 거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 그 제비뽑기 한다. 10개 중에 1개가 당첨제비야. 맞죠? 자, 근데 봐봐. 이미 알고 있어. 첫 번째가 당첨이 되지 않고 두 번째가 당첨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긴 하지만 너가 그렇게 씩 안 적어요. 왜냐? 첫 번째에서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니까 얼마 돼야 돼? 10분의 9가 되겠죠? 10개 중에 1개만 당첨제비니까 9개는 당첨이 아니잖아. 10분의 9가 되고 두 번째에서 당첨이 돼야 되거든. 맞지? 이걸 뭐 복원한다 비복원한다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뽑아놓고 그 종이를 쟤 버렸어. 그러면 그 제비뽑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제비는 총 10개에서 9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당첨돼야 되거든. 9분의 1이죠.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진 않아요. 그냥 마음대로 10분의 9 곱하기 9분의 1 하면 끝나죠. 맞지? 그러니까 항상 쓰진 않아,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러니까 뭐만 알면 돼? 아,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나왔다. 문제 정리할 때 조금 이런 식이 필요하다면 분모가 전제. 맞죠? 먼저 일어난 전제, 가정에 대한 경우고 그 위에가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중복으로 일어난 형태를 이제 정리한 거죠. 그때만 뭐 이런 공식을 쓰긴 쓰더라. 자, 그 정도 말아놓으면 문제 풀 때는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 계산입니다. 문제에서 일단 뭐 구하라 하는지부터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지금 뭐 구하래요? P의 여집합 교집합 P, B의 여집합 구하라 했죠? 맞나? 얘는 뭐하고 똑같아요? 1에서 뺀 거와 같습니다. 뭐를 뺀 거와? A 합집합 B의 확률. 맞아요. 그럼 A 합집합 B만 구한다면 이 문제 답은 그냥 끝나겠나요?
맞죠? 자, 근데 A 합집합 B는 어떻게 봤냐? PA 합집합 B는 PA 나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 맞나? 네. 자, 이렇게 나오죠. 됐니? 자, PA 문제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PB도 나왔어요. 문제는 PA 교집합 B가 안 나왔지.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P, B 바 A라는 거를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아까 들어보니까 DA가 전제였어. 분모에 깔리죠. PA분의 PA 교집합 B거든요. 맞지? 지금 이놈이 얼마로 나온다? 4분의 3이래요. 잘 보세요. 그러면 PA 교집합 B는 4분의 3에다가 PA 곱한 거 같죠? 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곱셈. 맞죠? 곱셈 정리죠. PA는 얼만데? 5분의 2입니까? 그럼 얘는 4분의 3 곱하기 5분의 2가 되죠. 네. 계산하면 얼마 돼요? 10분의 3이 됩니까? 20분의 6이니까. 네. 그러면 A 교집합 B가 10분의 3인 것도 알아냈으니까 실제로 이 문제는 끝나버리겠죠. 자, PA가 얼마예요? 5분의 2. PB는요? 2분의 1. PA 교집합 B는 10분의 3이었고 얘 계산하면 자, 10분의 얼마 나와요? 환불하면 되잖아. 맞죠? 10분의 4 더하기 5 얼마? 9 빼기 3 6입니까? 이거 얼마 나온다? 5분의 3이네. 맞아요. 그래서 PA 합집합 B까지 구해버렸어요. 끝났네. 얘는요 1 빼기 5분의 3이란 말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5분의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 정리입니다. 맞죠? 앞에 배웠던 덧셈 정리 그리고 곱셈 정리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자, 2번도 볼게요. 2번도 문제에서 나와있는 거 먼저 봅시다. P, B, A 돼 있나? 그러면 아,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P, A, B, B구나. P, A, B, B 돼 있죠. 얘는요 어떻게 돼 있어요? P, B분의 얘랑 A랑 공통 A 교집합 B죠. 맞지? 자, 이거 구하려고 하면 P, B랑 P, A 교집합 B만 알면 되는데 B는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나왔죠. A 교집합 B는 안 나왔어요. 맞니? 자, 요거부터 정리해봅시다. P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P 1 빼기 PA 합집합 B입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럼 A 합집합 B만 구하면 되나 또? 네. 또 구합시다.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가 네. 맞아요. 내가 이거 구해야 되지. 네. 그럼 얘 세 개만 알면 되지. 네. 맞지? 근데 이거 압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얼마로 나왔거든? 0.5. 0.5로 나왔지? 네. 맞지? 그럼 이거 얼마 돼? 소수로 갑시다 그냥. 이거 0.5가? 네. 그럼 얘도 얼마 돼야 돼? 0.5. 그럼 이게 지금 0.5죠? 네. PA 얼만데요? 0.2. PB 얼만데요? 0.4 빼기 X 이래 두면 되나? 네. 그러면 X 얼마 돼야 돼? 0.1. 끝났네요. PB가 아까 얼마였고 0.4였고 PA 교집합 B는 0.1이니까 이게 지금 0.1이죠? 그래서 얼마 나온다? 4분의 1 됩니까? 분수로 적어 나와도 되고 소수로 적어 나와도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실제로 좀 나와요. 3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조건부 확률에 대한 표로 나오는 건데요. 자, 요거는 자 표를 이용해서 내가 앞으로 많이 풀어줄 거예요. 문제 나오면 자, 표 이용하는 거는 꼭 알아놓고요. 다시 표 모르겠으면 표 만들어서 정리도 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거든요. 표 보면 간단해요. 자,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나와있는 게 이거야. A, B 두 학급 50명 대상 안경 쓴 학생을 조사했다. 그리고 학급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일 때 A학급에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거죠.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하필 A학급이었네. 맞죠? 그럼 전제가 지금 뭐냐? 안경이죠. 맞죠? 일단 두 학급에서 안경을 낀 애들 먼저 뽑아놓은 거야. 맞지? 안경 낀 애들이 얼만데요? 20명이죠. 두 학급에서 임의로 안경 낀 애를 뽑았을 때라고 했으니까. 그럼 확률은 얼마 돼야 돼요? 50분의 20입니까? 전체는 50명이야. 맞지? 이해됩니까? 네. A에서 안경 끼고 B에서 안경 낄 확률 구하는 거죠? 네.
맞죠? 얘는 내가 덧셈 정리했지만 교집합은 없죠. 안경을 A반에서 안경 끼면서 B반에 안경 끼는 애는 없으니까. 맞지? 자, 그러고 두 번째는 뭔데? A반에 안경이죠. 맞아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전제로 뽑아는 게 뭐야? 그냥 안경이야. 전체에서 안경 쓴 애들 중에서 하필이면 걔가 A반의 안경이라는 거잖아. 맞지? A반의 안경은 뭔데요? 50분의 전체는 지금 전체는 학급 학생 전체로 봐야 돼요. 50분의 얼마? 16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건 안경, 이거는 A의 안경. 끝났네요. 원본 쓰면 날아갑니까? 그래서 20분의 얼마 나와요? 16, 5분의 4 나오죠. 근데 얘 풀다 보면 알겠지만 항상 이게 날아가요. 날아가서 익숙해지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A 안경 썼다 왔지. 이거 안에서 그냥 16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문제 풀다 보면. 근데 원래 원칙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고요. 됩니까? 되겠어요? 4분 5분의 4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쌤이 그 예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흰 공 6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두 번 꺼냈는데 자 꺼낸 공 두 개가 모두 흰 공이란 말이죠. 맞니? 자 애초에 전제를 보는데 얘는 내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이미 우리 알고 있던 방법이야. 자 총 몇 개의 공이 있어요? 10개의 공이 있어. 첫 번째도 흰 공, 두 번째도 흰 공 이 말 아닙니까? 맞죠? 10개에서 한 개 뽑아서 10C는 10이니까 생략할게요. 자 10분의 둘 다 흰 공이죠. 첫 번째 흰 공이라는 게 얼마? 10분의 6이죠? 맞네. 이거는 내가 공식 안 쓴다고요. 우리 이미 중학교 때부터 했던 내용이니까. 두 번째 꺼낸 공이 다 집어넣지 않았어. 그럼 안에 그 공이 몇 개 돼버려요? 9개 돼있죠. 그 안에 이제 다시 흰 공 뽑아야 되는데 흰 공이 몇 개 남아있어? 5개가 남아있죠. 그냥 이게 답이에요. 이해됩니까? 정리하면 이거 약분하면 이거가 3분의 1입니까?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 4번 확률의 곱셈 정리. 우리 이미 앞에서 했던 건데요. 자 요거는 약간 별표 좀 합시다. 실제 적분과 확률의 문제는 대부분 이런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적어주고 할 테니까 봅시다.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될 확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될 확률이 아니고 매진될 확률, 이렇게 두 가지 나왔죠. 맞지? 그럼 내가 잡아봐야 돼. 자 비가 내릴 때 매진, 공연이 매진될 확률. 비영 공 매진. 그냥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 됐나? 똑같다. 쓰나보다 똑같네. 맞아요. 자 이것이 그 확률을 구하고 그 다음 뭐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뭐하다? 매진된다. 확률 구한다. 맞지? 자 근데 문제 줬는데요. 얘가 지금 얼마야? 40. 자 비가 내릴 확률이 얼마야? 40. 자 40% 그럼 얼마 돼야 돼요? 100분의 40. 5분의 2입니까? 네. 자 비가 왔어? 네. 맞죠? 비가 왔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얼만데? 2분의 1이야. 맞아요. 그럼 이거 5분의 1 됩니까? 네. 자 비가 내리지 않았어. 당연히 5분의 3인가요? 그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얼만데? 3분의 2래요. 됐나? 그럼 5분의 2 됩니까? 자 문제에서 말하는 걸 내가 글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일 때 당연히 그거 포함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지. 맞죠? 자 일단 자 비 매진될 확률이니까 일단 비가 오고 매진될 확률, 비가 오지 않고 매진될 확률, 하필 내일 비가 40%의 확률로 내린다 했잖아. 그 확률 구해서 정리하면 되거든요. 전체 확률이 얼마야? 자 내가 요게 이거라고요. 비가 오고 매진, 비가 오지 않고 매진, 이게 지금 일단 매진된 거죠. 맞지? 그리고 뭐 한다? 비가 40% 왔을 때 매진되는 거죠.
맞아요. 내가 비가 오는 거를 40% 확률을 잡아놨기 때문에 비가 온다에 40% 준 거야. 그래서 여기도 비가 온다로 잡아준 겁니다. 자, 정리하면 얼마 돼요 이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입니까? 네. 그리고 5분의 1 됩니까? 네. 맞아요. 그럼 이거 5분의 얼마 돼요? 3. 5분의 1 되나? 네. 어? 쌤 잘못 계산했나? 이건 답이 뭐로 돼 있죠? 5분의 3. 잠깐만요, 쌤, 뭘 저부터 해주세요. 잠깐만요. 예술을 전당에서 오프라 공연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에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내리지 않을 때 공연에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다. 비가 내릴 확률이 40%면 아, 쌤이 지금 바보 짓을 했네. 그냥 이거 두 개 다 하면 되는구나. 자, 쌤이 지금 문제 굉장히 어렵게 봤어요. 미안. 내가 별표도 이 문제가 아니네, 그러면. 괜찮아요. 완전 크게 써놔도 어차피 뭐 이런 비슷한 문제 유형이 여러 개 나오니까 미안합니다. 쌤 실수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미안합니다. 지금 문제는 조건부가 깔리는 게 뭐가 됐을 때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비가 40% 내릴 확률로 내린대. 그때 매진될 확률만 구하라는 거죠, 그냥. 맞지? 내가 지금 비가 봐봐 40% 내린다는 말은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비가 올 확률이 얼마야? 40. 다 적어놔버렸어. 자,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는데 내일 비가 온다 하고 매진되는 거죠. 맞지? 또는 내일 비가 안 왔을 때 매진되는 거죠. 맞지? 이거 두 개 다 하면 어차피 매진되는 거잖아, 내일. 맞아요? 네. 비가 올 때 매진될 확률과 비가 오지 않을 때 매진 확률 더하면 맞죠? 그래서 이게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거든요. 계산하면 5분의 3이죠. 쌤이 문제를 너무 딴 걸로 봤다. 쌤이 착각했습니다. 원래는 분수로 만들어지는 식이 하나 있는데 쌤이 그 문제 말고 옆에 있는 오른쪽 문제 같네요. 자, 5번 문제 같네요. 자, 한번 볼게요. 5번 문제. 자, 어떤 차이인지 한번 봅시다. 자, 상자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습니다.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습니다. A, B 중에서 한 상자에서 임의를 택해서 2개의 공을 꺼냈다. 그때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다. 이거죠. 자, 일단 전제로 깔린 것부터 봅시다. 일단 A 상자에는 공이 들어가 있고 B 상자에도 공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 공의 횟수는 서로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맞니? 공의 횟수는 서로 다르게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일단 이거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선택했어. 만약에 A를 선택했다. 그리고 A를 선택했을 때 두 개를 꺼냈어. 맞지? 두 개를 꺼냈는데 두 개를 동시에 잡아서 딱 꺼냈는데 두 개가 하나는 흰 공이고 하나는 검은 공이네. 만약에 내가 B에서 꺼낼 수도 있죠. 선택을. B 주머니 안에서 딱 꺼냈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인 거지. 맞지? 자, 문제에서 전제로 깔렸다는 거는 이겁니다. 자, 봐. 봐봐. 쌤이 확률을 만들어 볼게요. 확률은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A공에서 A를 선택했지. A를 선택하고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경우 또는 B를 선택할 수도 있죠. 내가 애초에 선택해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이게 전제로 깔려야 돼요. 결론은 뭔데 이게? 분모가 지금 전제가 뭐야? 그렇지,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꺼냈다는 게 전제야. 어디서 꺼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 구한 거고 아까 4번 문제는 요걸 구하는 문제였고 그냥 하나만. 자, 근데 봐봐, 문제 봐. 다시 전제부터 볼게요. 두 상자 AB 중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두 공을 꺼냈더니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였다. 이게 전제라고 지금. 그래서 분모는 지금 뭐야?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꺼낸 거지. 어디서 꺼낸지 난 필요 없고 맞죠? 그러니까 어디서 꺼낸지 언급이 안 됐으니까 A에서 꺼냈을 수도 있고 B에서 꺼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구한 겁니다. 자, 이게 전제가 된 거고요. 그때 뭐 했어요? 하필이면 그 상자가 어디였어? A였던 거야. 그러면 다시 A를 선택했는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아까 4번하고 5번 좀 헷갈렸으면 쌤이 뒤에 다른 문제도 갖고 한번 봐줄게요. 일단은 별거 아니에요. 4번 별거 아닙니다. 문제가 5번이에요. 5번. 자, 일단 얘부터 정리해봅시다.
내가 문제에서 다른 말 없으면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의 경우도 생각해야 되죠. 내가 A 상자 B 상자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확률은 뭐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맞죠?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자, A를 선택했어요. 일단 2분의 1 확률로.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와야 돼. 맞죠? 자, A 안에는 공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럼 6C2가 됩니까? 맞죠? 여기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2C1 곱하기 4C1이죠. 됩니까? 좀 크게 적어줄게요. 6개 중에 2개인데 2C1 곱하기 4C1 맞나? 또는 내가 B에서 꺼냈을 수도 있잖아. 집중해라. B에서 꺼낸 건 뭔데요? 2분의 1이죠. 그러면 B에는 공이 총 몇 개 있어? 5개 있죠. 일단 5개 중에서 2개는 빼냈어. 근데 그게 뭐였어?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였죠. 3C1 곱하기 2C1입니까? 네. 맞지? 자, 이게 전제였고 이때 하필이면 뭐였다 그게? 네. A였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이거 그대로 적으면 돼요. 이게 A잖아, 맞지? 네. 요게 확률이에요. 어차피 이거는 결론은 뭐야? 얘는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꺼냈다는 거. 얘는 A에서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꺼냈다는 거. 맞아요? 자, 정리합니다. 요거 정리하면 6C 계산해줘야 되겠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다 날아가죠? 자, 6C가 얼만데요? 15. 얘는요, 8입니까? 네. 더하기. 10. 얘는요, 10입니까? 네. 6이가? 네. 얘는 15분의 8인가요? 네. 통분합시다. 분모 통분하면 얼마 돼요? 30. 30분의 16 더하기 18이가? 네. 그럼 얘는 30분의 16. 16입니까? 네. 분모 더 날아가나? 네. 그럼 얼마 돼요? 34분의 16인가요? 약분하면 얼마 돼야 돼요? 17분의 8 되겠죠. 이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쌤이 문제를 잘못 봤네. 아까 내가 읽을 때 글씨를 대충 읽어버리니까 쌤이 문제 잘못 보고 판단했는데 됩니까? 4번과 5번에 대한 내용 차이는 4번은 분모만 정리한 거야. 그냥 꺼냈는데 아까는 그냥 매진이 됐는데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 합해서 계산하라 이거였고 5번은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꺼냈는데 그게 어디서 꺼낸지 몰라. 맞지? 그거 꺼냈는데 하필이면 그게 A에서 나와야 된다는 게 깔려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요렇게 되는 문제죠. 됐죠?